안녕하세요. 이해한세무에게 임하섭 세무사입니다. 5특강 기업진단 이것만 알고 가자. 이번 시간은 제8강 진단구비서류입니다. 진단구비서류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진단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국세무사에서 기업진단 시 진단구비서류로 제시한 양식입니다. 이 한 페이지로 전부 커버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일단 먼저 분류를 보시면 기본서류, 자산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이것을 기업진단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한국세무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또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진단구비서류, 기본증빙서류부터 나오는데 먼저 이제 전자신고 최종 전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그 실물자료를 스캔을 해서 PDF 파일이나 JPG 파일로 스캔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증빙서류 맨 왼쪽 보시면 기본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부채증빙서류, 보정추가서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본증빙서류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요. 진단 의뢰자와 진단자에 대한 기본사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진단 의뢰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만약에 면허가 있다고 하면 건설업 면허 등록증을 이제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 진단자인 세무사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세무사 등록증이 필수겠고요. 만약에 세무법인 소속이다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 확인원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 그 실제로 결산을 하는 세무사의 확인 도장이 들어간 재무제표 확인원을 반드시 첨부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산증빙서류의 경우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중요한 예금부터 나오죠. 그래서 60일간 통장 거래내역, 즉 거래내역 확인서를 저희가 은행에 요청해서 계좌별, 은행별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진단기준의 잔액증명서 마찬가지로 은행별, 계좌별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확인서는 뭔가요? 금융거래 확인서는 이제 그 저희 부의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진단기준 현재 금융거래 확인서도 이제 첨부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금융상품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적립식 상품이나 이제 보험 등이 있을 경우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바드럼 내역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바드럼에는 바드럼도 있지만 저희가 공사미수금, 즉 저희가 매출채권이라고 불리는 공사미수금,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그리고 거래처 원장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서는 1년 이내 재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재고자산 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원장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투자자산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서는 전부 경업으로 빠지기 때문에요. 이것은 거의 첨부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산 증빙서류인데요. 이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그 진단기준일로 이제 장부상에 감가상각이 반영된 감가상각 명세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이제 유형자산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는 차량 등록증, 그리고 기계의 경우 기계 설비 등록증, 그리고 토지 건물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부의부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죠. 이걸 첨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증빙서류에는 대표적으로 뭐 리스보증금 관련된 서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가간이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및 융자금 확인서는 이제 건설공제조합 등의 이제 출자 자수 확인원, 진단기준 현재 출자 자수 확인원을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공제조합에 만약 융자가 있다 하면 융자금 확인서도 똑같이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산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빼주셔서 기타 자산 증빙서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부채증빙서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증빙서류 다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는 저희가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꼭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외로 실질자본을 많이 갉아먹기 때문에 경유를 통과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미지급법인세의 경우는 보수적으로 당기순이익의 10%나 뭐 20%를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미지급법인세로 평정하는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서류인데요. 보정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보정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서 이제 만약에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뭐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이제 자료증빙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 자산 부채순으로 이제 거기 관련된 소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단구빈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분 특강 임하섭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